안녕하세요, 드림지게차입니다. 지금까지 이런 지게차 작업은 없었다. 화물운반인가 지게차 작업인가. 지금 스틸 그레이팅을 하차를 하고 있는데요. 이 그레이팅을 갖다가 4kg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. 아, 그 전에 잠깐. 처음 제가 동영상을 올렸을 때이 나레이션 안 넣고 그냥 올렸어요.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다시 나레이션을 집어넣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이 그레이팅이라는 자재는 전부 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 된 지게빨이 위해서는 엄청 미끄러워요. 그리고 지금 여기가 땅이 안 좋아갖고 흔들흔들거리는데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죠? 처음 전화 받았을 때는 이게 지난주에 예약이 됐던 일인데요. 이게 파레트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. 그 파레트면은 파레트랑 같이 이거 밴딩을 쳐버리면 어느 정도 안전한데 지금 이 상태로는 4kg를 과연 운반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지금 하차하긴 하는데 4kg를 이걸 들고 간다는 건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다. 일단 하차부터 해보겠습니다. 차 말고 또 25톤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거든요.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차두 대가 7번을 왕복을 합니다. 그리고 현장 작업하시는 분들이 30파레트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영상으로도 확인한 결과 28파레트예요. 그래서 두 대가 두 다발씩 7번을 왔다 갔다 하면 딱 맞죠.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차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 불안불안해요, 지금. 이런 거 가다가 밴딩이라도 하나 터져버리면은 아주 그냥 미끄러지듯이 전체가 미끄러져 버리죠. 이 일이 아주 엄청 커집니다. 또 철밴딩이라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. 철밴딩도 잘 터집니다. 가운데 하나 가로로 밴딩 하나 돌렸을 뿐이기 때문에 좀 충격 주거나 그러면은 순간에 힘으로 툭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. 참 안전에도 위험이 있겠죠? 어쨌든 요건 내리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4km를 운반해 갈수 있는가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쿠사리밖에 없는데 쿠사리를 묶을까? 근데 쿠사리도 같은 새 종류이기 때문에 잘 묶여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이제 4.5톤 한대 내렸고 이번에는 25톤 18파레트를 내려야 됩니다. 지금 이곳은 행주대교 아래 공터입니다. 이곳이 베이스가 되는 거죠. 5톤 지게차에 장착했던 액션캠을 다시 제 지게차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. 이 작업 영상은 총 3개의 동영상으로 올릴 거예요. 첫 번째 영상은 이 하차하는 영상,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운반하는 영상,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시원한 화면으로 액션캠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보통 영업용 지게차들은 반경이 4, 5km 정도 돼요. 저희 지역에서는요. 모든 곳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이쪽 지역은 보통 4, 5km 정도가 영업 반경인데 그 반경 끝까지 물건을 들고 갔다는 얘기죠. 그걸 7번을 합니다. 그냥 맨몸으로 가기도 4km면 꽤먼 거리예요. 이걸 짐을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. 생각만 해도 그냥 지루하네요.
하차는 지게차 두 대 갖고 하니까 뭐 25톤 한 대도 금방 하고 있어요. 이 하차하는 곳이 너무 땅이 안 좋아갖고 조심조심 해야 돼요. 조금만 울렁울렁거리면은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죠. 아, 지금 저 화물차 사장님 보니까 깔깔이바가 있으면 되겠네요. 여기 소장님한테 깔깔이바 두 개만 사다 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아쉬운 대로 깔깔이바만 있어도 이걸 고정시켜갖고 운반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죠. 오톤 사장님과 정보기관 중 깔깔이바 사다 달라고 합시다. 화물차 사장님 거 두 개 달라고 할까요? 저분들 그 밥벌이 하는 줄인데 뭐 달라고 할 순 없고 저기 소장님 보고 빨리 가서 두 개 사오라 그래야 되겠습니다. 소장님 빨리 가서 깔깔이바 두 개만 사다 주세요. 이건 우리가 알아서 받쳐가면서 하차해 놓을 테니까요. 바로 소장님 깔깔이바 사러 출발하셨습니다. 이제 우리끼리 하차할게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먼 거리를 운반할 때는 팔레트로 돼 있어도 깔깔이바 한번 쳐주면은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. 이제 거의 다 내렸습니다. 깔깔이바만 빨리 오면은 바로 출발할 수 있겠네요. 나 진짜 왜 그 생각을 못했었지? 깔깔이바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하나씩은 챙겨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전 지게차에 점점 장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나중에 제가 그 장비 전체 꺼내놓고 한번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일반 속도를 한번 보실까요? 마지막 두 팔레트만 하차하면 끝이죠. 지금 이곳 땅이 아직 개판이라서 조금만 잘못하면 휙 넘어가게 돼 있어요. 이제 마지막 발에 타차합니다. 이제 깔깔이바만 빨리 오면 될 것 같아요. 항상 나레이션 들어간 동영상 보다가 좋지 않은 목소리라도 나레이션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? 어떤 게 더 좋은가요? 대본 없이 지금 제 혼자 떠드는 거니까 가끔 말도 꼬이고 말투도 어눌하고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. 제가 지게차는 프로지만 이거 뭐 나레이션은 프로가 아닙니다. 그냥 아마추어 중에 쌩 아마추어죠. 이제 하차는 다 끝났고 깔깔이바가 올 때까지 안전지대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실화입니까? 이걸 들고 4km로 가야 된다는 거를? 그것도 오늘 하차해 놓은 이거 전부 다 이걸 안으로 옮겨야 돼요. 4km를. 그럼 또
빈 차로 오는 것도 4km 아닙니까? 그럼 왕복 8km네요. 와, 어마어마하네요. 이먼 거리 8km면은 왕복 7번이니까 56km에다 지게차 두 대면 112km 아닙니까?